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딱딱한 맥껍질이 벗겨진 대마 종자를 사용하여서 착유한 오일을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있어서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이 대마 자체도 타임지가 선정한 슈퍼푸드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대마 종자유는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이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초기 과정에 관여해서 당과 단백질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이 당독소의 생성을 최대 80% 수준까지 억제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아미노산은 당독소로 손상된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 이 당독소가 붙어서 뒤틀리고 변형된 적혈구에 이 아미노산을 처리했더니 적혈구의 변형이 줄어들며 회복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유럽이나 이탈리아에서도 대마에 대한 약이 많잖아요. 네. 특히 대마는 사실 이렇게 세면 쓸수록 맞아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식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하고 있잖아요. 대마에 네. 대해서. 네. 회사도 많이 생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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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똑베르토. 아니 우리 알사방 왜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진짜. 예? 너무 유식해. 쓸데없는 것만 알아. 네, 우리 선조들도 대마에 주목했는데요. 허준의 동의보감 국물편에서는 대마씨를 마자라고 명칭하면서 맛이 달면서 독이 없고 지방질이 풍부해서 장의 병을 치료하고 염증을 가라앉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유명한 역사 인물 중에 대마를 약으로 드셨던 분이 계셨어요. 어? 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약간 유럽에서 잔수의 선진이신데 그렇죠. 그분이 뭐 산리통이나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네. 이 의사가 의료 약으로 대마 처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해요 저희 유럽에서. 대마를 먹어서 괜찮아졌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잔수하셨죠 엄청. 거의 20세까지. 네. 장수로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19세기에. 영조, 영국은 빅토리아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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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대마가 아주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식물인데 그렇다면 이 대마 종자유가 실제로 만성염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도움이 됩니다. 이 대마 종자유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 3, 6, 9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WHO에서는 이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섭취 비율을 1대 4 미만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현대인의 오메가 3와 6의 비율은 1대 20까지 이 6의 비율이 너무 높아진 균형이 깨진 상태인데요. 이 대마 종자유에는 오메가 3와 6가 1대 3의 최적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서 균형 있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비율이 잘 맞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네.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균형이 잘 맞으면 항암 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장염을 유도한 쥐에 대마 종자유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 리놀렌산을 먹인 결과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약 96%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어.